지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서 좀 빨리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자궁 근종에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나 혹은 뭐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현재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다른 구의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 하이프,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유트라인 어블레이션 후에 프레그넌시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라프로스코피 리섹션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논문 내용에서는 특별히 라프로스코피만 따로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고 라프로스코피와 오픈 리섹션이 컴바인돼서 아데노마이오시스나 파이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수술적인 방법 후에 이 임신율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자궁 근종, 유트라인 파이브로이드는 대부분 여성들의 한 퍼타일 라이프 동안 70% 정도를 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 레더라이프에서 더 많이 하이어 프레발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서 이제 임신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노산이나 그다음에 그 유트라인 파이브로이드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 임신 이제 그러니까 난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블럼을 일으키고 결국 이런 여성들한테서 자궁근종이 있으면 퍼틸리티 어시스턴스가 대략 한 27%에서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자궁근종은 왜 원인이 임신에 문제가 줄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문의 소개를 보면 뭐 블러드 플로우의 알터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 엔도메트리움의 인플라메이션 그다음에 호르몬 인바이런먼트의 변화 혹은 유트라인 컨트랙션에 그러니까 스펌이나 오붐이 인터랙션 하거나 엠브리오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유트라인 컨트랙티비티의 인터피어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서브코잘 마이오마 같은 경우에 대략 한 50cm 정도 이하면은 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 일반 히스테로스코픽 리섹션을 대부분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고 이런 히스테로스코픽 리무벌이 뭐 모두 다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유트라인 퍼포레이션의 문제도 있고 브리딩 컨트롤의 문제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업도미랄 마이오멕토미가 만약 히스테로스코픽 리무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거나 업도미랄 마이오멕토미가 골드 스탠다드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이오멕토미 자체가 여러 가지 과연 수술만 하면 다 좋은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에비던스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브로이드의 리섹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드밴테이지 역시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계산을 해봐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실정이긴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오멕토미나 뭐 아데노마이오멕토미나 모든 것들은 이제 인트라유트라인 혹은 인트라업도미나 어디전의 문제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이제 해모리지라든지 이런 어디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포스트오피로 바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라프로스코피나 라프로토미로 업도미나 마이오멕토미를 했을 때 많은 제한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유트러스의 운드 힐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논문에서는 약 6개월 동안, 6개월간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임신하지 마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상에서는 6개월도 조금 뭐 녹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혹 볼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논문에서는 6개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실색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혹은 이런 익시전으로 인한 유트라인 인시전에서의 생기는 유트라인 럽처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픈 서저리나 라프로스코픽 서저리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레스 인베시브와 트리트먼트 옵션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실시되고 있었던 게 이제 하이프 이전에는 유트라이트의 엠볼라이제이션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트라이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뭐 그립에서와 같이 이런 피브랄 아테리 등을 이용해서 이제 코일링을 하고 그다음에 유트라이 아테리의 뭐 브랜치나 혹은 유트라이 아테리의 기시부에 엠볼라이제이션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줄여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약간 마이오벡터에 비해서 임신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돼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여러 가지 큰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마이오마나 아드노마이오시스에 대한 트리트먼트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유트라이트럴 엠볼라이제이션을 하면서 그런 콘트라스트 다이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오버리안 베인이나 아테리들의 아주 미세한 파티클들이 막게 돼서 오버리안 데미지나 임플란트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신율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이제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나온 게 이제 하이프입니다. 하이프는 저희가 이제 아주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이 논문을,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제가 이제 하이프를 전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이프를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뭐 해보진 않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모든 내용들은 현재까지 나온 논문의 베이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게 뭐 포지티브한 결과를 가져오던 네가티브한 결과를 가져오던 지금 프레그넌시 아웃컴만 보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한 2010년도 초중반쯤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 하이프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병원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을 몇분 받고, 그것을 저희가 SCI 논문에 케이스 리포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이프의 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에비던스가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이프가 뭐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하이프 후에 어떻게 임신율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MR 가이디드, 그러니까 마그네틱 리조넌스 가이디드 하이프와 그리고 울트라소로 가이디드 하이프 두 개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 MR 하이프는 그러니까 히팅 패턴을 봐서 초음파 처리를 하고, 그래서 템퍼러처 맵을 만든 후에 MR 서모메트리를 보면서 이제 가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R 이미징 으로 인해서 파인한 아나토미컬 디테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템퍼러처 피드백이 필요한데, 이거는 하이퍼서미아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고, 그래서 이펙티브한 트리트먼트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 넌 퍼퓨즈드 볼륨 퍼센티지, NPV 퍼센트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하게 되는 이제 하이프를 이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울트라소노 가이디드 하이프 프로시저인데요. 아까 MR 가이드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뭐 떨어진다고 얘기는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소노를 이용한 그런 이제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에코제네시티라든지 그레이스케일 인텐시티를 보는데, 현재 뭐 이거는 타겟 티슈에 얼마나 서멀한 도지가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프레사이스한 인포메이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고는 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MR 가이디드 하이프가 울트라소노 가이디드 하이프에 비해서는 약간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이 트리트먼트 옵션에 있어서 크게 차이점은, 그러니까 세이프티나 이펙티비티에 있어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010년도 전에는 하이프를 한 여성들에 있어서 옵스테트릭 아웃컴에 대해서는 거의 데이터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그 하이프를 한 후에는 뭐 프레그런시를 해도 된다 만다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좀 갈피를 잡기 힘들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가 이제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중국 논문이었습니다. 중국 논문이었고, 그래서 그 후로는 프레그넌시를 이제 임신을 희망하는 게 이런 하이프를 한 후에 뭐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점점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리프로덕티브 아웃컴에 대한 리포트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메타나라시스 리절트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MR 가이드드 하이프입니다. MR 가이드드 하이프는 이제 보시면은 2017년, 뭐 2010년, 대부분 이제 2000년대 말에서 2010년대로 넘어가게 되고, 대부분 이제 많은 데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논문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점점점 이제 성과적인 아웃컴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논문들은 이제 프로스펙티브한 논문, 그리고
프로스펙티브하고 레트로스펙티브가 믹스된 논문, 그리고 레트로스펙티브한 논문, 그리고 케이스 리포트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팔로우업 듀레이션은 대략 한 6에서 한 64개월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리포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 리포트는 인트라뮤랄 타입, 그 다음 서브코잘 인트라뮤랄 타입이 믹스된 타입, 그 다음에 인트라뮤랄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 뭐 사이즈는 아주 다양합니다. 뭐 크게는 이제 10cm 정도에서 까지 이제 보고 하이프를 이제 트리트먼트한 그런 케이스를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펙티브하고 그다음에 믹스된 데이터, 그다음에 레트로스펙티브한 데이터를 봤을 때 라이브벌스는 대략 이제 첫 번째 프로스펙티브한 데이터에서는 대략 한 51%, 그다음에 유사율은 39%, 그다음 프리터가 대략 7%, 그다음 어버션은 16% 정도 돼 있고. 임신주스는 대략 한 39주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시색 레이스 대략 예, 22건 중에 한 8 케이스 정도, 그래서 한36% 정도에서 시색을 했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케이스에서는 노말대버리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믹스된 데이터에서도 대략 라이브러스는 50%에서 한 70%, 그 다음에 레트로스펙티브한 거에서는 뭐100%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데이터 숫자가 너무 적고요. 79%의 라이벌스, 그 다음 미스캐리지는 21% 이렇게 보고 있고, 풀턴까지 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나 믹스드 스터디를 뺐을 때 MR 하이프 트리트먼트를 했을 경우에 과연 임신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아니 죄송합니다. 라이벌스 레이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폴리스트 플롯을 만들었을 때 대략 한 84%에서 라이벌스 레이스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데이터들이 많아서요. 다음은 MR 데이터가 아니라 MR 가이드는 하이프가 아니라 이번에는 울트라소노 가이드입니다. 이것도 프로스펙티브, 레트로스펙티브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제 옵스테트릭 아웃컴들을 얘기하고 있고, 팔로우 듀레이션도 대략 뭐 짧으면 6개월에서 76개월 정도로 이제 된 데이터들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이제 얼마 이제 하이프 시술을 한 후에 임신까지의 기간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프로스펙티브는 대략 한 16개월, 평균 16개월 정도 나왔고요. 레트로스펙티브 한 것은 뭐 짧게는 뭐 3개월 만에 임신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2개월, 6개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프레그넌시 퍼센트는 대략 한 47%에서 뭐 낮게는 10%, 리딩의 보고에 의하면 한 대략 한 69%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프로스펙티브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스펙티브 데이터가 리우 등에 의해서 2018년에 보고가 된거 보면은 라이브벌스는 상당히 높습니다. 89%, 미스캐리지 11%, 프리텀 8%, 어버션 6% 정도 돼 있고, 시색은 한 10건 중에 한 7건 정도로 7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도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콜리스트 플롯을 만들어 봤을 때는 아까 라이브벌스는 그렇게 됐고, 프레거시 레이 자체는 대략 한 36%로 다 이제 종합을 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프레거시가 된 후에 라이브벌스 레이스는 상당히 높습니다. 90%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하이프 한 후에 옵스테트릭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 AUB는 말고요. 이제 프레스타 프레비아나, 그 다음에 프라스타 리무버를 매뉴얼로 리무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혹은 DIC, ARDS, 그 다음에 레이버의 옵스트럭션, 그 다음에 프라스타 프레비아, 프리텀, 뭐말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PPH, 프라스타 프레비아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싱글 센터 스터디를 보면은 이것도 중국 논문이고요. 그래서 뭐 에이지는 이렇고 7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은 뭐 이렇고요. 마이오마는 싱글 포커스가 대략 한 41%에서 멀티 포커스는 53%. 마이오마 타입도 뭐 다양한데 인트라뮤랄이 제일 많았습니다. 유테라인 캐버티의 디스토션도
디스토션과 디스토션이 되지 않은 경우가 56에서 44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프레그넌시 아웃컴을 보면, 하이퍼를 한 후에, 컨시브가 된 개월수를 보면, 3개월 이전에 된 경우도 75.5%, 3에서 6개월은 16%, 6개월 이후에 임신된 경우 76% 정도였고, 프레그넌시 어프로치도 어시스트에 비해서 내추럴도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94%에서 내추럴로 돼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프레그넌시 아웃컴은 이제 라이보러스가 약 대략 한 88.7%였고, 베제널 델리버리도 베제널 델리버리는 19%, 시스액이 훨씬 많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럼 하이프를 한 후에 오버리안 펑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오버리안 펑션은 이 보기 위해서 AMH 레벨과 이니빈 레벨, FSH 레벨, 그다음 엔트랄 폴리크라스 카운트를 비교를 해서 봤는데, 뭐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첫 3개월에만 FSH와 이니빈 그리고 AMH의 레벨만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 후에 한 12개월 정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하이프는 유테라인 파이브로이드에 효과적인 치료이긴 하고 오버리안 펑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프레그넌시의 프라이어 히스토리 혹은 에이지, BMI, 그다음 파이브로이드의 볼륨이 포스트 오퍼라티브 프레그넌시에 영향을 줄 뿐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데노마이오맥토미와 마이오맥토미의 후에 프레그넌시 아웃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논문은 그룹 A, 그룹 B로 나눠서 그룹 A1은 이제 포카란 아데노마이오시스, 그다음에 그룹 A2는 죄송합니다. 그룹 A1은 포카란, 그다음 그룹 A는 포카란 아데노마이오시스, 그룹 AD는 이제 디퓨전 아데노마이오시스, 그다음에 그룹 B는 이제 마이오마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리섹션 서저리를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뭐큰 차이는 없고요. 프레그넌시 아웃컴을 보면 이올 프레그넌시는 확실히 디퓨전 아데노마이오시스를 수술했을 경우에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포카란 아데노마이오시스에 대한 수술 혹은 마이오맥토미에 대한 수술 후에는 프레그넌시 레이트는 꽤 높은 걸로 75%에서 96% 정도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이런 유테라인 스페어링 서저리를 한 후에 유테라인 월의 시크리스가 얼마 정도가 되면 안전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프레그넌시 아웃컴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교를 한 건데, 대략 한 7mm 정도, 그러니까 수술한 후에 7mm 정도 이상의 유테라인 월 시크리스를 보여야 그나마 안전한 프레그넌시 코스를 밟을 수 있다라는 보고인데,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큐멘티드 데이터가 아직까지 좀 모자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스탠다드 오브 케어는 이런 리섹션이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고 항상 걱정하다시피 특히 아데노마이오피 같은 경우에는 유테라인 럽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테나테라 케어 중에 여러 가지 인풋도 컨셉트도 줘야 되고 코션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하이프는 리프로덕티브 아웃컴에 여러 가지 헤테로지너스한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프레그넌시 레이시라든지 그다음에 미스캐리지 레이, 그다음에 임신까지의 시간 이런 것을 봤을 때 커런트 스탠다드 케어에 비해서 인페리어하지 않다라고 지금 조금 이제 데이터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하이프의 넌 인베이시브한 캐릭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잘만 된다면 프로미싱한 트리트먼트 옵션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봤을 때는 하이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컴플리케이션도 아직까지 맞닥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로버스트한 에비던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마이오맥토미는 뭐 리프로덕티브 아웃컴에 있어서 크게 뭐 차이점은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트라인 넙차라든지 포스트오피 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런 갖고 있어서, 그 위험성과 임신을 얼마나 희망하는지 그리고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웨이팅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나아지한 포스트오피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경철 교수님께서 마이오마하고 이제 그 아데노마이스 관련된 그 하이프의 어떤 그 치료 성적, 임신 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그 컴플리케이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도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은, 지금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면 하이퍼 하시고 임신해서 오신 분들도 꽤 있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에비던스들이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질식분만을 이제 성공하시고 하는데, 혹시 리뷰하면서 유트라인 업처 관련된 네. 이제 그런 그 보고들이 있었는지 예,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 다 케이스 리포트 정도의 보고였고, 지금, 메타나리시스 데이터에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사이드로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유트라인 럽처 등에 대한 얘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아주 퍼펙트하게, 그런, 하이퍼란 후에 베지간 딜리버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데이터에서는 괜찮다고 하긴 하지만 유타인 럭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더 건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